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푸른의 랩스파, 스파5가 발매되고 첫 녹화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냥 바로 인트로 없이 쭉쭉 치고 들어가서 네, 랭킹 매치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로딩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 화면 나타날 거고요. 제가 여러가지 캐릭터를 좀 도전을 해보려고 했으나 첫 봤다는 우선 다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상대는 한국분이시죠. 스파5가 일단 그 아직 초반이고 많은 분들께서 즐겨주시기 때문에 한국분하고 만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같은 국가 사람들끼리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아무튼 카리나하고 만나게 됐네요. 카리나하고 싸우는 달심입니다. 자, 사실은 달심하고 카리나하고 싸우면은 제가 좀 그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심, 아니 저기 카린이 되게 파고드는 게 좋거든요. 일단 점프를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뜨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살짝 뒤로 가서 우와 역텔레. 자, 잘리죠. 자, 일단 치고 드릴킥. 드릴킥이 너무 깊게 가드 됐어요. 우악. 자, 뒤로 다 잡아주고 으아 이거 프레임. 잠깐만 더 EX 다닥 치고 지 따 짤 하! 우와, 요거 프레임! 다시 한번 더! 드릴킥입니다. 원몰 드릴킥! KO. 자, 요렇게 해서 1라운드 먼저 가지고 갔고요. 2라운드째는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자고요. 일단 중손 한번 뻗어줍시다. 그렇게 되면 견제를 할 수가 있는데, 공중. 아, 저거는 타이밍 잘 잡으셨네. 자, 잡아주고요. 장판 날려주고요. 우와! 다시 한번 깔아주고, 하단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역간으로 넘어서, 딱. 자, 한번 떠주죠. 아이고, 얘 실수했어요. 다시 한번 더 잡아주고 EX 쏘고 역가드로 넘어가는데 콤보가 안 나가네요. 바바바박 해요. 와, 근데 아슬아슬하게도 그래도 다른 연계가 들어가면서 카린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승 깔끔하게 가지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다음 경기도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다심으로 당분간 좀 계속할 것 같아서 어쩌다보니 또 제가 손에 맞고 또 재미있는 캐릭터를 찾다보니까 달심이 죽기가 됐습니다. 잠시 뒤 두번째 경기에서 뵙도록 하죠. 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잡힌 두번째 랭크 매치입니다. 이번에는 누구와 싸우게 될지 좀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여전히 로딩은 좀 있는데 요 검은 화면이 좀 심심하지 않게 뭔가 다른 스크린샷이라도 넣어주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경기 로딩 됩니다. 달심 장기 에후. 아, 오늘따라 참 한국분이 매칭이 많이 된다 그지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지금 필터링을 할 방법은 없고 아무튼 경기 보시는 혹시 이제 당사자분들 계시면은 연락을 주세요. 만약에 영상이 불편하시다 그렇다 싶으면은 제가 영상은 따로 뭐 내리던가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두번째 경기 준비되고 있습니다. 달심과 장기에프, 장기에프와 달심. 이번에는 하얀 화면에서 또 기다리고 있네요. 자, 칸스키 에스테이트. 아 맞다, 내가 스테이지를 여기서 골랐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장기에프한테 접근 당하지 않으면 다심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장기에프가 접근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얘기부터 좀 달라져요. 일단 중성부터 뻗어보자고요. 자, 잡아주고 일단 멀리 보낸 다음에요. 자, 가까이서 견제를 해두고 점프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우와, 자, 이거 좀 위험한데. 하! 콤보가 안 들어가는 게 좀 끄적지근하죠? EX? 요거 프레임? 딱 치고 요거 프레임? 하단 원몰 짧게 쳐주고 그 다음에 원몰 EX 다닥 하단 빼야 됩니다. 오호! 요거 프레임? 아, 우와, 콤보가 참 겁나 안는데 그죠? 드릴킥! 이거 계속해서 원거리로 좀 싸우긴 해야 돼요. 달심 자체가 아마 상대분 장기F분은 좀 많이 답답한 하시게 느껴질 겁니다. EX 실패. 우와, 이거야 큰일났다. 자, 살짝 치고 주고. 와, 이건 아니죠. 오, 살았다. 찍어주고. 아, 콤보까지는 안 들어갔다. 원몰 잡기 역가드입니다. 콤보는 참 안 나.. 아, 이거 근데 저게 잘 되구나, 잘 끊기구나. 자, 이야 KO.
이렇게 해서 장기풀까지 일단 뭐 순조롭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 경기도 세 번째가 마지막이 될지 네 번째를 마지막으로 끊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쭉쭉 순조로운 진행이 연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아, 점수는 좀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야, 서버가 좀 빨라지게 많이 빨라졌나봐요. 지금 랭킹 매치 얼마 기다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다시 잡히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본 서버 풀리고 이제 전세계 다 풀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서버가 가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첫째 날, 둘째 날 그때까지는 좀 이제 서버가 문제도 많았고 많이 튕기거나 배틀라운지죠? 배틀라운지가 정상화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오! 배가 레벨 15! 자, 이 정도면은 좀 기대해볼만은 하겠죠? 꼬챙이였사옵니다. 꼬챙이도 리치 자체가 길기 때문에 둘 다 아웃복서식으로 싸워야 되긴 할 건데, 근데 이번 짝이 스팟5에서 꼬챙이는 접근해서 파고드는 플레이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급적 밀어내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좀 고민이긴 한데, 아, 스테이지 바꿔야겠다. 이거 내가 1필 잡히니까 스테이지가 계속 고정이 되네요. 자, 꼬챙이 스킵 안하고 한번 가보죠. 아이고, 스킵 안하고 싶었는데. 점프! 뽕이래! 후아! 잔다 잔다 잔다! 다르다 다르다! 치고 뽕이래! 우와! 잡! 오케이, 잡! 다시! 으아! 미스터리! 요거! 떠주세요, 제발! 와, 이거 망했다! 오메! 잡히네요? 타! 난 뭐하는 거지? 요거 파이어! 살짝 치고 와, 진짜 씨, 난 뭐하는 거지요? 왜 저공이 아니라 그냥 요거 텔레포트 썼던 거지. 점프를 할까요? 예상해서 찍어! 안 뛰네! 와, 이거야. 자, 요거 프레임! 요거 길이죠? 와, 싫다. 우우! 아이고, 콤보가 실패했어요. 드릴 키가 먼저 잡아주고, 그렇게 되면, 자,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싸! 아싸, 좋구나! 다다다닥! 치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더! 요거 프레임! 요거 더 나의 드릴 잡아주고, 아이고, 손 아프라! 올라! 아이고, 이러지 맙시다. 아, 크리티컬 아츠! KO네, 이거. 네, 요렇게 해서 꼬챙이가 가져갔네요. 아, 저거 근데 아, 2라운드째 데미지 조금 나온 건 되게 좀 아쉽긴 해요.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뭐 진판은 진판대로 그냥 멘탈 보존하면서 가야죠. 이게 더 좋고 저도 좋습니다. 어쨌든 게임은 즐겁게 하는 게 제 그 제일입니다. 자, 다음 판 마지막 판이 될 것 같은 그 경기 다시 한번 넘어가 보기로 하죠. 여러분은 지금 푸른의 랩스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뵙죠. 자, 오늘의 마지막 매치로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 경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사실 오늘 이게 달심하는 거 말고 팡을 먼저 좀 선보이고 싶었는데, 팡은 제가 캐릭터 숙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할 줄 아는 달심으로 쭉쭉 해보는데, 이야, 오늘 계속 연속해서 한국분하고 마주칩니다. 자, 스팀분이시네요. 스팀과 플스, 아마 이 영상 통해서 플스와 스팀 이 크로스 플레이의 네트워크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실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은 굉장히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와 플스의 통합이죠, 거의 느낌이. 오! 잡히고 다시 한 번 더 케미도 좀 파고드는. 으아야! 아, 카운터 터졌다. 카운터 터지면 아, 듣고 다시 한번 더.
제가 아 저게 죽나요? 우와 이거야 지고 아이고 캐논 스파이크 나이스 캐논 스파이크네 저거 아 그 최종 패트 때 좀 갈고 닦았던 달심의 운용법이 몇 가지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 원래 좀 해야 될 전술을 빼고 싸우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자 일단 잡았죠? 콤보! 가 안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잡아주고 드릴킥 오케이. 자 역가드를 들어올 것 같았으나 안 들어오고 그렇죠 한 번 더 지상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하나부터 끌어주고요 드릴킥. 자 역가드 원래 저렇게 했으면 안 돼요. 그게 V스킬로 점프하는 게 좋아요. 자, 역가드 강손으로 일단 2라운드까지 잡아주고요. 크리티컬 아츠 게이지가 3개 다 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콤보고로 쭉쭉 한번 치고 가보는 그런 달심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단 케미 분 자체가 워낙에 잘 파고드셔서 아이고 콤보다 스턴? 와 스턴까지 가면 진짜 큰일납니다. 하! 막했다 막이네 진짜 세이네 오메! 아우 케이어 야 이렇게 해서 케미의 승으로 네 오늘 아 승률은 2승 2패네요 네 스트리트 파이트 5가 나오고 정식 발매되고 첫 랩스파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좀 예 그 몇 분 되지 않는 경기지만 저하고 재밌게 같이 즐겨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리그다운이야. 네 저는 또 다음 영상 다음 건덕지에서 더욱더 또 재미있는 놀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 저는 푸른이었습니다. 방송 끝!